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왜 중간광고 화면 내면서 그래픽으로 좀 하지, 종이로 하냐, 뭐 이런 분들. 이제 요 종이 이제 비추는 거거든요. 네, 요 종이. 조금 이제 없어 보이게 가는 거죠. 네, 코스프레를 잘 하는 게, 또, 여러분 보시기에 덜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화려한 CG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제작진들의 능력은 뭐 거의 그, VFX급, 네, 지금 잘 나가는, 무슨 영화 만들 정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요즘 녹색 관련된 산업들, 또 녹색 산업에 의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의 류재현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린과 관련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네.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정확하게 그린플레이션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이 이제 강화됐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투자가 유가에 하는 유정 투자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방식,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터리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전반적인 이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전체 상품 가격이 오르는 등등 이런 걸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다. 그렇죠. 이제 지구를 좀 살리자라는 네. 어떤 선의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렇게 되면서 좀 이 친환경 정책 속도 좀 줄여야 되는 거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다들 안 좋은데 네. 이제 그린 섹터도 이제 부진합니다. 아, 그린 섹터 부진하죠. 풍력, 네. 풍력 뭐 태양광 뭐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다 각각의 조금씩 이유가 있는데 네. 네, 공통적인 이유 그리고 반등의 실마리 그 시점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그린 에너지 쪽 굉장히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어쨌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리고 그 속도 점점 빨라질 거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강력하게 미국부터 뭐 바이든 정부 추진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체 시장의 어떤 성장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 초부터의 주가 흐름인데 이게 이제 주요 이제 환경 친환경 관련 ETF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었죠, 초에. 네. 사실 이게 2020년에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뭐 5배, 7배 종목도 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좋았는데, 금리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뭐 1.6% 돌파하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급망 이슈면은, 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실적이 안 좋진 않았어요. 2분기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7월 넘어가면서 이제 천연가스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서 그린플레이션이 막 부각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러니까 그래도 뭐 탄소 중립은 해야겠고 원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원전을 하면은 그린플레이션 그린 에너지 섹터에 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지지부진했다가 작년에 유엔 당사국 총회가 11월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최근 들어서는 그런 총회 결과가 좀 실망스러운데다가 금리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이따 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유가가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86불 뭐 이렇게 이제까지 올랐는데 네네. 작년에 전망하기로는 그렇게 높은 유가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상치보다 훨씬 좀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 같은 부분이 5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네. 아시아 가격인데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뭐 그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요즘 지정학적인 어떤 텐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럽에 이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가격 아시아 수요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가도 많이 올랐죠. 뭐 아까 이제 송 선생님께서 얘기를 또 잘 해주셨지만 수요는 조금 올라오고 경기가 좀 좋아지는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좀씩 개선되는 것 같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보면요. 장기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메이저 이제 석유 회사라고 불리는 이런 업체들이 투자가 2020년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유가가 올라오면은 투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만 조금 올라올 뿐이고 중국이 네. 전반적으로는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석유 파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생각들 해서 지금 잠깐 석유 가격 뛰더라도 아예 지금 이건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점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은 뛰고 맞습니다. 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유가와 미국 시추기 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추기 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유가가 전고점을 이제 2018년 저점을 넘었는데 시추기 수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 네. 그렇죠. 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밴드의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뭐 다른 뭐 지정학적 요인이 최근에 많이 작용했죠. 뭐 드론 공격도 있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ESG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업체 지금 그 주요 오일 이제 업스트림 업체들이 탄소 절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역시 가장 공격적인 이제 업체들이 뭐 ENI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린 에너지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BP 같은 업체들은 이제 거의 뭐 그린 에너지 업체로 변하려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겠냐. 수요만 조금 살아나면 계속 유가가 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유가 100불 얘기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랑 태양광 쪽에는 뭐 자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까 혹시? 사실 이 유가만 봤을 때는 네.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화석 연료를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친환경의 그 에너지원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은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풍속이 감소한다든지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세계적인 풍력 이제 발전 운영 업체 우스테드 같은 경우 네. 작년에 이제 풍속이 많이 감소했던 모습을 꾸준히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의 어떤 발전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전력 가격 급등을 이제 초래를 하면서 네. 역시 그린 에너지는 조금 속도를 더 느려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원전 얘기가 또 나오면서 원전 네 그렇게 네. 됐었죠. 원전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단가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화석연료 가격 오르는 건 좋은데
폴랫 가격도 올라면은 태양광도 단가가 오르니까 좀 안 역시 좀 이런 게 많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조금씩 폴리실리콘 가격은 좀 조금 하락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최근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것도 수급의 문제인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증설을 많이 올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전망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완연하게 이제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조금씩 조정의 기미는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태양광 모듈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 거기에 따라 상대적인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친환경 발전 이제 이 단가를 보시면은 그동안 태양광 단가 계속 떨어졌었죠. 육상풍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작년에는 아마 조금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아직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을 텐데 네.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화석연료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태양광 육상풍력의 가격 메리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좋은 거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어떤 이런 뭐 그 태양광 풍력 약간 좀 불안해. 난 이런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원전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짓고 있는 건 그냥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지금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유럽이 텍소노미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친환경 에너지원에 이제 원전 천연가스를 포함하자라는 어떤 프로포즈를 지금 보낸 상황이고 지금 그게 계속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던 원전에 또 새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나라별로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네. 뭐 미국이라든지 네. 유럽 외에도 중국 중국은 미친 듯이 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150개? 네, 150개를 앞으로 10에서 15년 정도 매년 오면 10개씩 생기는 그런 다 우리 서해 쪽으로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바닷가에 지어야 되니까 바닷가에 지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연전에 사실 원전이 그동안 후쿠시마 이후로 10년 그렇죠? 2011년이니까 10년 이상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 좀 탈피하는 거 아니냐? 꼭 이유가 지금 텍소노미 결정이 확 그 분류 체계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더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지만 꼭 네. 그거 아니라도 지금 4세대 원전 그리고 이제 잘 요즘 많이 언급되는 SMR 이쪽으로 이제 4세대 원전의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4세대 원전이 뭐예요? 지금 세대가 있죠. 그 모든 어떤 기술에는 세대가 네네네네. 있는데 지금까지는 3 혹은 3 플러스 세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4세대는 조금 더 친환경을 강조한 뭐 폐기물이 좀 덜 나오나요? 폐기물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비상시에 좀 안전한. 아, 뭐 사고 유사시에 네네. 아, 뭔 일이 생겼을 때도 그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게 좀 최소화되는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폭발 위험이라든지 과열 위험. 지금도 뭐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4세대 원전을 보시면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주로 지금 개발합니까? 4세대 원전 같은. 전 세계에서 많이 다 개발하고 있는데요. 원전 건설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뭐 나라로 따지면은 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그리고 좀 영국에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주요 업체들이 이제 다 개발 4세대 원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4세대 원전을 하면은 크게 고속로와 이제 열중성자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원전만 얘기하기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옛날에도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고속로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SMR과 엮여서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원전이 지금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등 냉각 고속로라든지 초고온 가스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옛날에 얘기 안 나왔던 것이 뭔지냐면 네.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하자. 원전으로 수소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종류가 좀 있는데요. 네. 원전에 열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열로만 열을 이제 물에 가하면 네? 열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 열로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수전의 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와 수소를 모두 다 이용하는 그런 방식, 네. 뭐 고온 수전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SOEC라고 불리는 장치. 지금 이게 이제 상용화를 아무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작용하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나오는 원전으로만 네. 수전의 장치에 붙여갖고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 아무래도 조금 효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같이 가해줘야지 모든 반응은 좀 효율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4세대 원전과 엮여서 네.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그러니까 수전이라는 게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H2O인 물에서 이제 수소 H를 이제 빼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거의 뭐 이 요도화학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을 이용하면 거의 온도가 900도 가까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상용화 단계 아니면 정말 연구 개발 단계입니까? 작년 말에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이 기초 연구를 위한 어떤 시설을 지금 완공한 바가 있고요. 네. 어떤 이론적인 것은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글쎄요. 뭐 여기서 머지않은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좀 다를 텐데. 2030년 이내. 30년? 네, 30년 이내. 아, 쉽지 않네요. 아니, 뭐, 저는 뭐 한 3, 4년. 근데 이제 이 방식 말고, 네. 이제 고온수전의 방식은 네. 올해. 올해?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전기가 있는 곳이고, 네. 어떤 그 열도 어느 정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 블룸 에너지? 네,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네. 사실은 고온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SOFC라고 불리는데, 퓨얼셀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F를 E로 엘렉트로라이저로 이름만 바뀌면 수전핵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는 거를 수전핵기라고 하고 네. 수소를 이제 이용해서 물이 결국 나오는 것을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네. 이제 화학 시간에 보여오는 이제 반응과 역반응의 관계죠. 그래서 이 연료 전지와 수전의 장치는 기술이나 어떤 그 장치의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수전회를 만든다고 많이 나서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FC 1위 전 세계 1위 업체인 그러니까 고온 연료 전지 장치를 만드는 이 블룸 에너지가 아마 가장 빠르게 이 수전의 장치의 상용화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 가운데 좀 좋게 보고 계신 데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지금? 예, 이제 사실 블룸 에너지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독보적이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비슷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퓨얼셀이라든지. 퓨얼셀이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예. 예,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뭐 세레스 파워 이쪽도 이제 비슷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는 블룸 에너지가 가장 좀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겠고,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룸 SK라고. SK 건설, SK 에코플랜트로 이름 바뀌었죠. 회사가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SK랑요? 네네 맞습니다. SK가 상당히 이 수소 쪽에서 네. 앞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러그 파워랑도 합작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블룸에너지, 퓨얼셀, 뭐 세레스타워, 세레스파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이제 고온 쪽에 조금 더. 여긴 지금 주가가 현재는 많이 오른 상태 아니면 다들 좀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지금 많이 좀 같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기술 업체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 테라파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테라파워는 이제 그 SMR 업체인데요. 너무 멀었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SMR 업체들은 이제 이 SMR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테라파워가 만드는 SFR, 그 소듐 패스트 리액터입니다.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 회색 원통이 이게 원자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소금? 네. 소듐. 네. 소듐이 소금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어떤 소듐을 여기 이제 용융시켜서 냉각제로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워지면 이제 빨간 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열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몰튼 솔트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제 사실 태양광에서도 많이 쓰여요. 태양광으로 세게 열을 집중시켜갖고 그 소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소금을 이제 가열한 다음에 그 열을 이용해서 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걸 여기다 같이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열 용량을 좀 플렉서블하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변동성 에너지를 여기다 같이 붙여서 네. 좀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으로 저 뭐 아주 멀리는 이제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일단 한 1분기 지금 한 1, 2, 3월 요 정도 단기적으로 볼 땐 그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이제 그린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원전 관련된 쪽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블룸 에너지, 뭐 퓨얼셀, 뭐 셀에스 파워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너무 멀리 말고요. 한 단기 혹은 중기 정도로 보실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혹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뭐 워낙 이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한 것도. 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 풍력이랑 원전이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전은 아니고요. 원전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이쪽 분야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그린 쪽으로 그냥 분류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원전 관련주는 우라늄 가격과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린 에너지. 아직은 저희가 원전을 공식적으로 그린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 뭐 얼마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ETF 인덱스 대신에 ETF로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금 미국채 10년 뭐 최근에 작년부터 보시면은 엄청 금리가 오를 때 40% 빠졌고 최근 들어서도 뭐 고점 대비 한 26%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지금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게 2015년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금리가 올랐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40%가 폭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뭐 두세 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죠. 아, 금리랑 아주 그 연관이 깊군요. 일단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네. 이제 당시 과거에 한 5년 당시 전에 당시를 보시면 또 금리가 오를 때 그렇게 또 안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금리가 이제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성장이다. 성장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사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4, 15년 이후로 이 그린 에너지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해왔죠. 네. 해왔는데 2014에서 2018년까지 계속 성장률 자체는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 이게 금리는 금리도 금리지만 사실 네. 이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네. 전략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 쌀 때 사두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냐. 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옛날에는 14년부터 18년까지 대체로 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20년에 엄청 좋았고 주가도 좋았지 않습니까? 네. 21년, 22년까지 성장률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23년부터 다시 성장성이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면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그 좋은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금리 때문에 조정받는 이 시점이 네. 이제 점차 저희가 다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이 관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물론 단기적인 충격이고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거랑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네. 봤을 때 저희는 이 성장성을 좀 봐야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건 저랑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세부 섹터별로 어디가 이제 업사이드가 있냐고 보시면은 지금 뭐 금리와 그나마 좀 덜한 게 아무래도 원전 쪽이겠죠. 원전 쪽일 것 같고, 뭐 아직 그 텍소노미 발표가 공식적으로 좀 안 나온 상황이고, 그것이 조금 늦춰지면서 좀 실망한거나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 외로 이제 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 중에서도 또 성장성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드리고 있는 뭐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 융기실리콘 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 융기실리콘 상대적으로 태양광의 네, 어떤 네. 시장이 네. 컨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융기실리콘은 탑픽으로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판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다 팔았어요. 예. 네.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넥스테라 있습니다. 네. 예, 장기 주가를 보시면은 S&P를 꾸준히 아웃퍼폼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갖고 아웃퍼폼까지 못했는데 어쨌든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뭐 결국 이제 가긴 갈 방향이긴 한데 최근에 뭐 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에너지 문제가 걸리면서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태인 것 같은 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 쪽으로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신지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요 미래에셋 증권의 우리 류재현 이사님이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